5종 영어 성경 독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5가지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같이 독해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종류들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이쪽 방향면으로 가면은 의역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가시면은 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d for word니까 문자 대 문자로 문자 그대로 직역으로 했고요. 패러프레이즈까지 왔는데 이제 의미 사고를 더 충분히 내용을 반영한 그런 성경부터 시작해서 패러프레이즈까지 의역을 최대한으로 한 그런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5가지 성경을 제일 끝에 있는 저기 TM, The Message입니다. 이게 TM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MSG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 CEV 성경이 있죠? 예,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입니다. 여기도 이제 Paraphrase 부분인데요. 여기, 요 성경하고, 이두 가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제 NIV 성경이 이제 가장 표준적으로 되겠죠. 가장 보기가 무난한 성경,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NRSV 성경,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직역으로 가서 NASV,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렇게 5가지 번역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메시지 영어 성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First, 첫 번째는 이것이다.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대문자를 다 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All you see, 당신이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더 와닿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의역 성경에서 했는데요.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Earth was a soup. 자, 땅은 숲이다. 숲이 이제 우리 먹는 거는 숲 있잖아요. 수프. 이제 그 표현을 했네요. 이게 짙은 안개란 뜻도 있는데, 그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거를 이제 늪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숲이다. 짙은 안개였다. Bottomless emptiness. 바닥이, 바텀은 밑바닥에, 바닥이 없는 그런 공허함이었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끝말을 가죠. 잉키. 잉키하면 아주 짙은, 칠흑 같은 이런 표현을 하죠. 아주 짙은 그런 어둠. 어둠이었다. 자, 땅이 그런 상태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God Spirit, 자, 하나님의 영이, 자, 영이 이렇게 대문자로 썼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Brooded, 자, Brood 하면은 이제 알을 품는 건데요. 새같이, 새라고 표현하죠. 뭐뭐 위에, watery, Abyss, Abyss라는 표현을 썼네요. 보통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제 Deep, The Deep를 많이 썼는데, 심연, 물의 깊은 깊음이죠. 물의 깊은 그런 심연 위에 새같이 알을 품었다. 이런 표현을 쓴거 보면은 우리가 의역이라 그래서 결코 그 쉬운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을 뿐이지 영어 단어를 그 메시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NIV나 이런 것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디엄이라든가 요새 쓰는 단어들을 모르면은 오히려 메시지 영어 성경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표현을 요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영어로 보시면은 그렇게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God spoke,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ight, 빛이 있으라. And light appeared, 빛이 나타났다. God saw, 하나님 보았습니다. 데디아를 빛이 좋았고 그리고 분리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God named the light
day. 하나님이 named 하면 이게 이제 그 동사라고 써 있어요. 그 빛을 나시라고 이름을 지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죠. 오형식이 됐네요. 자, 그는 하나님은 이름을 지었다.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 그리고 첫째 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CEV 영어성경을 보겠습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은 Contemporary가 이제 우리 CCM 할 때 Contemporary 그겁니다. 동시대, 현대의 그런 영어 버전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우리 NIV 영상과 똑같네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The earth, 땅은 barren 했다. 자, barre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황량한, 뭐, 척박한, 뭐, 불모 이런 뜻이죠. 아주 황량했다. 어떤 상태, within, no form. form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생명의 어떤 형체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it. 자, it는 요 앞에 있는 the earth를 가리키겠죠. 그 땅은 뭐였다? 아래에 있었어요. 어디 아래냐면, roaring. 자, roar 하면 뭐 함성을 지다, 으르렁거리다 그런 표현인데요.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나는 그런 ocean, 해양, 바다, 대양이라는 뜻이죠. 아래에 있었다. 자, 이게 covered가 과거분사가 ocean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런 어둠이 덮인 상태로 흐름거리는 그 바다 아래에 땅이 있었다. 그러나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자, 이거 대문자 썼죠. 영은 moving over.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운행하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움직였다.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I command, 나는 명령한다. 빛에게 명령하죠. shine 하라고, 비추라고, 빛나라고. 빛이, 그리고 그 빛은 빛나기 시작했다. God look at, 빛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보았다. 데디아를 좋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separate, 분리했어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했다. separate A from B죠. 그리고 name, 자, 이거 동사로 쓰였어요.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사가 생략되다 보면 되겠네요. 저녁이 왔고, 그리고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최초에 하나님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1절은 대부분 다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Now the earth, 땅은 이제 formless, 자, 이게 형체가 없다. 그렇죠? listening, 부정이니까. 그리고 비어 있습니다. empty. 자, 어둠은 뭐뭐 위에 있다. 어디 있냐면 그 표면, surface of the deep. 예. 이게 이제 심연, 아까 abyss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심연 위에 어둠은 있었고,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was hovering. 자, hovering인 맴돌단데요. 뭐 새나 곤충 같은 것이 이렇게 꽃이나 이런 데 앉기 전에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앉기 전에 그 모습 있죠. 그래서 이제 맴돌은 겁니다. 물 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자,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God saw, 하나님 보았습니다. 데디아를, the light was good. 빛이 좋았다.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자, 그는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자, 이게 도치가 됐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는 밤을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NRSV 영어 성경입니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Revised 하면 개정, 개혁 개정할 때 그렇죠? Revised. 새로운 개혁 스탠다드 버전인데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렇죠? The earth was Earth는, 자, 땅은, 형태가 없는 상태로 비어 있었다. 자,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히려. 형태가 없이 공허하고,
했고 어둠이 있었다. 어떤 어둠이냐면 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덮여 있는 어둠 상태예요. Face of the deep. 아까는 surface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face를 표현했죠. 표면, 시면에 그런 표면 위에 덮여 있는 어둠과 형태가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였다.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이 swept over. 자, 이 sweep가 이제 휩쓰는 거죠. 그래서 뭐 엄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휩쓸었다. 물의 표면 위를 물을 휩쓸었다. Then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And God saw. 데디아를 하나님 봤습니다. 그 light가 빛이 좋았고 And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보면 지금 다섯 그 네 번째 보지만 대부분 똑같죠. 예, 여기 부분은 대부분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도치가 됐죠. 그리고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었고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first day.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NASB 영어 성경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The earth was formless and void. 땅은 형체가 없고 void, 공허했습니다. The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흑암은, 어둠은 위에 있었다. 깊음. 시면이랬죠. 기쁨 위에 있었다. And the speed of God, 하나님의 영은 moving over, 움직이시는 거죠. 운행하셨다. The surface of the water,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자, 오히려 그 NASB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직역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NASB가 마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Then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God saw.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데디아를. The light was good. 빛이 좋았고. And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God called.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도치가 됐죠. 그는 하나님은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었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다섯 가지 봤는데 다음에는 안 살펴본 그런 영어 성경을 또 5종 다섯 가지 종류를 선택해서 영어 성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